민주화 운동의 뭐 대부, 뭐 맏형 역할을 하고 계시고 현재 안중근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수행하고 계시는 함세웅 신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네, 많은 선배님들, 동료들, 80년대, 특히 70년대, 60~70년대 박정희 독재 체제하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시대를 고민합니다. 방금 전에 이제 신경민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 되겠냐, 젊은이들이 와야지, 예,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. 제가 신 선생님께, 선생님 자제분 몇이세요? 삼남매 두셨다고 해서 다음에는 삼남매 부부하고 손자손녀 다 오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. 그랬더니 아들이 말을 잘 안 듣는데요. 며느리는 아주 의식이 좋은데 너무 좋아서 그냥 또 너무 앞서가가지고 이런 것보다도 21세기, 30세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또 고민도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, 저는 오늘 그냥 다 감옥사신 분 많이 계시는데 아시는 대로 그냥 땜통입니다, 땜통. 제가 원래 격려사 하게 되지도 않고 또 제가 격려할 위치보다는 뭐 이 모임에서 격려를 바꿔갑니다, 이제 다시. 저 선당에 오늘 아침 미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다른 신부님한테 맡겨놓고 왔습니다. 제가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 기도하는 자리, 또 성찰하는 자리, 또 미래를 또 새롭게 구성하는 자리인데, 우리 시대가 대단히 암울합니다. 이제 언론에서부터 정치 현실, 그게 다 우리 시대의 모습이 우리 각자의 모습이 아닐까, 이렇게 성찰하면서 더욱 60년, 70년대 때 함께 노력했던, 또 싸웠던, 투신했던 그런 마음가짐으로 또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오늘 발표하실 학자들과 모든 분들과 함께 다짐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이제 이 본격적인 학술 토론